자연치유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 40살에 암이 걸렸는데 10년 전 4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암 걸리는 노력을 해온 삶이었습니다. 내가 뭐는 잘했는데 뭐가 잘못했을까? 잘한 게 없더라고요. 총체적으로 무너진 삶.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셨구나. 그러니까 40년을 버텼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식생활, 수면, 특히 생각습관 매우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로 공부해서 전 암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기쁩니다. 사실은 저는 암 이전에도 좀 비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천장 보고 밥을 먹어요. 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니까 흘리기 때문에 안 흘리려고 천장 보면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코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귀가 망가져서 너무 이게 불편했던 거죠. 이게 비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장복하면서 녹내장이 오고 그리고 설명되지 못하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신경과도 가고 해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근데 제가 암을 계기로 암 나으려고 자연치유를 공부하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여태까지 맨날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해고, 안과 다니고 치과 다니고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던 모든 증상들이 자연치유하면서 2주 만에 코가 뻥 뚫리고 한 달 지나니까 귀가 뻥 뚫리고 예, 지금은 전 녹내장은 안과도 안 다닙니다. 암이 낫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자연치유는 특정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건강성 회복 노력입니다. 질병은 그 건강성 회복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떤 질병이 나으려고 자연치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민간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뭐가 낫는데 먹으면 누가 좋아졌대. 그건 검증되지 않은 계룡산 도사가 알지도 못한 약초 누가 먹고 암 나왔다고 나도 저거 한번 먹고 나와볼까? 이게 민간요법이거든요. 민간요법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민간요법으로 암이 낫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았다면 그건 다른 요소 때문에 나은 거지 그 민간요법 때문에 낫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민간요법 때문에 나왔으면 그 민간요법 하는 사람은 나아야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은 반복되고 재현해서 효과가 나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효과가 나는 건 그 악의 효과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